영구 2연승을 기대해주세요. 지난주 송사리를 꺾고 배틀 축강에 등극한 친척이요. 오늘 도전자인 우럭팀과 격돌하게 됩니다. 자, 친척팀 대 우럭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우럭팀끼리 공격 친척팀이죠. 공이 앞으로 훌쩍 나갔는데요. 자, 맹구가 지금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맹구! 자, 맹구! 선생님 하늘에서 공이 와요! 선생님 하늘에서 공이 와요! 아우, 저 가슴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영구와 맹구 역시 지난주 챔피언다운 2연승에 도전하는 모습 역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럭팀과 친척팀, 자, 경기 이어갑니다. 우럭팀과 친척팀의 경기 이어갑니다. 영구 흉내를 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맹구가 질투심이 났었던지 오늘 두 골을 시원하게 넣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맹구 흉내 그러면 동진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맹구.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 준비가 됐네요. 자,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우, 실패했습니다. 자, 같은 작전에 두 번 당하지 않겠다. 맹구가 골문을 막아섰고요. 골키퍼 역할을 잘했어요. 자, 목소리 엄청나게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코너 플랫에 있었는데 맹구가 지금, 자, 바퀴가 지금 떠있는 상태인데요. 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장도 가다 시출동을 하죠. 그 순간 맹구가 골을 드리면서 가고 있는데 놓쳤어요. 자, 알프레드 포가 마크를 잘했습니다, 이번에. 자, 패스. 자, 저희 지난주에 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받지를 못했어요. 네, 공은 뒤쪽에 있는데, 다시 맹구입니다. 자, 친척팀이 2대1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럭팀은 지금 1득점이 급하거든요. 양팀 모두 수비와 공격이 대단해요. 정말 막상막합니다. 자, 완전 전 친척팀과 우럭팀의 경기 이어갑니다. 자, 맹구가 지금 수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맹구의 키를 살짝 넘겨서 들어가는 중거리 슈팅. 자, 상당히 깔끔한 알프레드 포의 슈팅이었고요. 자, 2초입니다. 2초 안에 다시 마대를 할 수 있을지 경기 이어갑니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우럭 대 친척 2대 3. EBS 글로벌 파워 배틀로버 축구왕 2연승 친척! 지금부터는 배틀로봇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서요, 변함없이 경기장 내 심판을 소개해드려야죠. 네, 공정한 심판은 내게 맡겨라. 천하무적 하우스 로봇 꿀장군을 소개합니다.
뜨거뭉치 배틀로봇들은 모두 내게 맡겨라. 이름 꿀장군. 무게 180kg, 세로 1150mm, 세로 1815mm, 높이 545mm. 주무기 UR 수평 회전 디스크. 엄격하고 냉철한 절대적인 카리스마. 로봇포의 수호신 꿀장군. 배틀로봇이 1라운드 1점. 트라이앵글 2대 대공 스무. 저희 트라이앵글 2는 회전 블레이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평 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입니다. 개선된 점은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축이 두껍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한번 구동을 시작하고 나면 멈추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2가 멈추지 않는 파워를 보여주마! 저희 대공 세븐은 수직 회전 드럼형 로봇입니다. 특징으로는 지난 경기 때 베놈에게 드럼의 축이 공격당하여 파괴되었는데요. 그 점을 보완하고 지상부가 낮은 로봇을 공격하기 위하여 빗면을 덧대었습니다. 대공 세븐이 승리를 위해 돌아왔다! 기원하세요! 본격적으로 1라운드 1조 경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트라이앵글 2와 대공 세븐이 맞붙었습니다. 트라이앵글 2는요, 오늘 첫 출전입니다.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소속의 로봇으로 수평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입니다. 블레이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트라이앵글 2의 오늘 활약, 강한 공격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대공 세븐도 만나봐야죠. 대공 세븐은 대전공고 전기자동학과 소속의 로봇으로요. 1전 1패고요. 드럼형 로봇이죠. 대전공고에서 야심차게 만든 로봇인데 드럼의 위력 역시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전적이 1전 1패. 정면 대결은 정말 그야말로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 세븐이 경기를 잡아내는 방법은 트라이앵글 2에 노출되어 있는 바퀴를 노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대공 세븐과 트라이앵글 2의 경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앵글 2가요, 블레이드가 커서 가속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공격을 받더라도 그 블레이드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네요. 그렇죠. 블레이드가 그것은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실 때 1라운드 2점 오토 3대 헤너. 저희 오토 3는 회전 드럼형입니다. 개선된 점은 드럼의 날을 45시로 변경하였고 로봇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배터리를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오토 3. 저희 베놈은 500W급 BLDC 모터로 수평회전 블레이드를 돌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로봇입니다. 지난번 트라이앵글과의 경기에서 무기축이 파손되어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 무기축을 25파이에서 40파이로 제작하여 무기의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파의 지존! 우리는 배놈! 지금부터는 배틀로봇 1라운드 2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조에는 오토3와요. 배놈이 대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토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토3입니다. 2전 1승이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파일럿을 조종으로요. 수직회전 드럼형 로봇입니다. 오토3의 이 1패도 고고싱토 블레이드형에게 당했던 1패이기 때문에 네. 자, 과연 드럼형이 블레이드형을 잡아낼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잡아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날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베놈 33전 16승 17패로요. 네. 엄청난 경기 경력이 있죠. 인천기계공고 메카동아리 소속으로요. 수평회전형 블레이드 로봇입니다. 전적만 봐서는 노장이지만 인물은 네. 틀림없는 우리 로봇파워를 대표하는 영파워입니다. 네. 자, 오늘 영파워의 패기 베놈이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자 오토3와 베놈의 경기 시작합니다. 네, 과연 블레이드형 로봇을 드럼형 로봇이 이길 수 있을지 정말 오늘 기대해봅니다. 자, 베놈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일단, 베놈이 일어섰어! 자, 이게...
축바가 네. 자 지금 그 축이 변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아주 상당히 기대한 모습이 나왔죠. 완전 하나의 요기를 본 듯 했었어요. 자 지금 정면 충돌은 오토스레기 좋지 않은데요. 오토스레기가 약간 움직임이 드럼이 멈춘 것 같아요. 자 드럼을 정면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드럼의 로봇들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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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공격하기가 힘들어질 텐데요. 옆쪽이 좀 망가졌죠? 이대로 행동을 미끄러지지 않아요. 오토스리가 계속해서 파도를 입으면서 드럼이 와.